전 50억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듣는 거야. 저는 미스코리아 나갔습니다. 이것부터 듣는 거야. 저는 지금 연 300억 매출을 올리고 있는 CEO입니다. 이게 딱 들리는 거야.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너무 답답한 게. 안녕하세요. 저희 나는 솔로나 커플 팰리스나 연애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서 미란다님이 항상 자기 어필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못하시냐고 안타까워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있으면 토크 콘서트도 진행할 거고 매당이들 이상을 만났을 때 마음에 드는 이상을 사로잡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미란다님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너무 답답한 게 예를 들면 우리 토크 콘서트 내가 신청서를 받거나 우리 커플 팰리스도 현재 모집하고 있는데 이제 막 신청서 받고 하면은 다 거두절미하고 그래 너의 가장 큰 장점 뭐야? 그러면 막 이래 아 제가 성격이 둥글둥글하고요 온화하고 다정다감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공감도 잘해주고 좋아요 근데 so what?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막 쓸데없는 그 배경 설명하는 거 필요 없고 이거는 회사에서도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배경만 냈다 설명하는 거야 핵심 그래서 뭔데? 자 예를 들면 물건을 사러 온 남자들이야 어떤 미팅이야 우리 거를 사주세요 해 요즘 이런 시장의 배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 건 어쩌고 내가 이렇게 해서 너네 이렇게 부자 되게 해줄게 너네 돈 벌고 싶잖아 픽을 해야 되는 이유를 그렇지. 그것만 다 필요 없어 자 이성을 만나러 왔어 나 쥐뿔도 없어 보이지? 근데 나 겁나 부자야 돈 과연 얼마나 부자인데? 이게 궁금할 거라고 아니면 그냥 비주얼로부터 발라버려 나 좀 뭐 없어 근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상대가 날 알 거라고 착각하고 좀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뭘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간혹 혹자들은 이래 아 그렇게 세속적인 거에만 꽂혀서 저 만나는 건 싫은데 아니야? 그런 거에 안 꽂히면 이 수만 명 중에 너를 왜 만나니?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눈에 들려면 어쨌건 이런 현실 조건에 대한 임팩트 있는 걸 남겨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모든 매덩이들은 심지어 나 미란다랑 통화를 하거나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제가 좀 뭐 솔직하고 성실하고 시간 낭비하게끔 하지 말자는 거야 특히 소개팅을 누가 해준다 할 때 소개팅 주선자한테 난 남자로서 좀 느껴져야 되고 또 이렇게 호감이 확 가려면 대화할 때 무드가 어쩌야 되고 그거는 니들이 만나서 확인할 거지 제3자가 확인할 부분이 아니야 제3자한테는 차라리 아 나는 좀 좋은 대학 나오고 키가 좀 크고 아 너 연봉도 좀 높고 이런 회사 다녔으면 좋겠고 야 나 뭐 집안이랑 종교 이런 건 안 봐 라든가 난 종교가 제일 우선이야 아 나랑 같은 종교여야 되고 그리고 나 외모는 아예 안 봐 라든가 좀 이렇게 명확한 걸 얘기하고 뭐 그 다음에 성실하고 뭐 티키타카 잘 되고 이성으로 느껴지고는 자기가 그 사람을 만나서 확인할 거야 그런 거에 시간 낭비하면 누가 해줘 그래서 내가 우리 이번 토크 콘서트도 있고 커플 팰리스도 모집하고 하면은 그 지원서에 더 명확하게 자기가 자랑할 포인트가 있어야 돼 자기 객관을 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줄게 크게 말했을 때 남자가 자랑할 포인트는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여자들이 쳐다보는 조건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 자 여자분들 뭘 봐 첫째 키 외모 이런 거 보지 둘째 남자 경제력 너무 보죠 셋째 남자가 똑똑한지 학벌 이런 것들 보죠 넷째 뭐 집안의 경제력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1, 2, 3, 4, 5를 이렇게 오지선다를 정한다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구조를 가져가야 되죠? 니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원하는 거니까 어떻게 어필할지를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금수저야 근데 난 능력도 없고 외모도 볼품없고 그러면 내 집안의 경제력이 내 장점이야 그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에 소개팅이 맞을까? 아니면 자만추가 맞을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어떻게? 자만추에서 나 우리 집 부자야 미친 얼마나 재수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소개팅이 아니라 뭘 가야 돼? 결정사 가던 아니면 누군가의 강력하게 소개를 받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내 비주얼이 장점이다? 자만추 가면 돼 막 다 쏴들어 댕겨 왜? 보여주는 게 장점이니까 얘 진짜 영리하게 접근해 영리하게 제발 시간이 없고 언니 남자 어디서 만나요 여자 어디서 만나요 이러고 있잖아 그럼 자 이번에는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남자들 어떤 거 좋아해? 뭐 1번 남자들 여자 다 알고 있는 나이 본다 2번 여자의 외모 기가 막힌 몸매 외모 2번 3번 또 여자가 어느 정도의 직업이 있고 커리어우먼지 이런 걸 또 보시는 분들 있고 뭐 4번 가정환경 굉장히 많이 보고 뭐 이런 거 본다 쳐 그러면 내가 어디에 내 장점이 있는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없으면 만들어야 돼. 내 장점을 만들어야지. 내 장점이 없으면서 뭘 어필하겠다는 거야. 내 장점이 없어. 5번 뭐 성격 이런 거야. 그러면은 자만추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지만 이것도 열받아 할 게 아니야. 남자들이 이걸 보는 걸 어떻게 해. 그거를 막 투쟁하면서 왜 나이를 봅니까? 왜 외모를 보는 겁니까? 이거는 비참할 뿐이야. 왜?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이성들이 그걸 보겠다는데 어쩔 거야. 처음 임팩트 뭐야? 내가 누구인지, 내 직업, 내 능력 이런 거랑 내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고 외모를 갖고 있는지. 이게 사람이 눈이 전부니까 그게 다 아니야? 예를 들면 나는 솔로에서도 자기소개할 때 뭐야? 저는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나를 대변하는 거니까. 이게 얘에 대한 소개니까. 나이를 왜 물어요? 왜? 직업 따져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당연히 따져야지. 이 사람을 알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나이와 직업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괜히 불신을 갖지 말고 내가 과연 장점은 뭘 만들 수 있고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건 뭘까? 자, 예를 들면 여자 입장에서 나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나이가 여기에 들어가. 그런 친구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조금만 지나면 없어져. 지금 승부 보고 싶으면 지금 부단히 노력해. 세월아 내월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외모? 엄청 관리해. 최근에 영상에서 말했잖아.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이 분위기나 아우라나 그 지적인 매력이 있는 분들은 인기가 많아 계속. 내가 진짜 나이가 들수록 예쁜 분위기를 갖고 있는지는 잘 진짜 제3자를 통해서 들어봐야 돼. 왜냐면 자기는 되게 나이 들수록 잘 꾸민대. 40살이야 나를 만났어?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 나이에 성숙하게 맞지 않게 꾸미고 있었거든. 근데 본인은 되게 아 나는 진짜 맞아 미란다가 말하는 나이가 들어도 꾸미는 여자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 내가 꾸미는 게 정말 나이에 품격 있게 맞게 잘 예쁘게 꾸미고 남자들이 좋아하게 꾸미는 건지도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돈과 시간을 들여서 정말 명확한 평가를 받아보라는 거야. 생각보다 본인이 잘 안 꾸밀 확률이 높아. 쉽지 않아. 나이가 들면서 잘 꾸민 여자는 정말 세련되고 우아해야 되거든. 다 가지면 좋겠지. 복수 정답이면 너무 좋겠지. 육각형 남, 육각형 여를 쫓지 말고 육각형 남, 육각형 여가 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고칠 수 있는 현실 조건이지. 나이, 집안 어쩔 수 없잖아. 거기에서 치열하게 노력을 하라고. 그럼 육각형은 안 될지언정 내가 돋보이는 사람은 될 수 있거든. 자기소개를 했는데 나를 이목에 쏠리게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커피플레스에서도 나가는 사람 중에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얼굴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내가 묻잖아. 그 이유는 명확성을 위해서야. 거기서도 겸손할 필요 없어. 그렇지만 다소 투나 말투나 억양을 굉장히 공손하게. 수실적에 예쁘단 소리는 좀 들었지만 여기 오니까 너무 예쁘신 분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귀엽잖아. 눈이 일단 이목이 쏠리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그런 것들을 잘 아울러서 우리가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보는 현실 조건이 조금 별로더라도 이 사람을 얘기하다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사람도 그게 다 커버가 되는 거야. 너무 비주얼이 괜찮아. 근데 난 비주얼이 너무 중요한 여자였어.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거나 말투나 다정하고 자상한 게 막 미래의 남편을 그려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막 직업도 별로고 돈도 못 벌고 이런 상황이야. 아니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돈 벌면 되지. 얼굴만 보고 밥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그러면 연애가 되는 거야. 비로소 2차전에 가서 내가 조금 사람과 대화해보면서 더 정이 붙는 사람 있고 오만정이 다 떨어진 사람 있어. 어마어마한 부자든 어쩌든 간에 얘랑은 말도 섞기 싫어지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의 태도, 억양 이런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그런 가치는 그 다음 일이라고. 안녕하세요. 모든 솔로 매덩이들의 마지막 2024년 희망. 2024 미란다 솔로 파티. 우! 이번 2024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파티에서 지원 사격할 예정입니다. 이번 솔로 파티의 목표는 커플 매치 50%! 박수 박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고 또 지금 많이들 지원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 어떤 룰을 지키셔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선발될 확률이 높은지를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신청서 작성하실 때 모든 문항에 적극적으로 답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진 발송은 메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진 발송이 안 되었을 시에 자동 탈락. 자, 사진은 당연히 매력적인 사진으로 어필해야겠죠. 두 번째, 술 먹으러 오는 곳 아니에요. 여기 와인 뭘 먹고 얼만큼 먹고 전혀 그거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에 대한 기본 매너와 양심과 적극성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룰을 무조건 지키지 않은 분은 저희는 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 염두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미 커뮤니티 공지보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정말 안타깝게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선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정보 업데이트 후에 재신청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애매모호한 어필 금지.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독보적인 강점을 들어서 신청하셔야 선정 가능성 높고요. 예를 들면 나 부자야 하신 분은 내가 얼만큼 부자인지, 나 이뻐 하신 분은 내가 뭐 미인대 당선 경험이 있거나 내가 대학교 때 어떤 뭐 모델을 했거나 이런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열하셔야 여러분들 선정될 확률이 엄청 높다는 것. 마지막으로 디테일한 질문은 라이브를 통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매주 목요일 9시에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꼭 그 라이브를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선별은 일관성을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작진이 공정하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던 붙던 제 덕과 제 탓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 솔로 타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많이 많이들 선남선녀들 많이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조건만으로 연애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야. 그치? 조건으로 일단 사람을 걸르고 만나지만 만나서는 어떻게 돼? 서로 얘기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하면서 아우 싫으면 아닌 거고 좋으면 그 다음이 가는데 일단 1차로 만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지금 수시 막 논술 면접 막 이런 거 활발히 하고 있는데 대학 시험 우리 취업 입사 시험 똑같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그러니까 1차 뭐로 걸러? 토익 성적, 뭐 학교 학점 이런 걸로 현실적인 객관적인 표를 딱 가르잖아. 그게 지금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본 다음에는 뭐야? 면접도 보고 실기도 보고 하면서 이 사람이랑 접촉을 하면서 얘기도 해보고 아 이 친구는 우리 회사에 적합하겠다 아니겠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잖아. 솔로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할 때도 아유 뭐 제가 뭐 아니요 판을 깔아줬으면 돈은 자신 있습니다. 네, 능력적으로 한 여자를 사랑해서 제가 이 여자 케어할 정도 되고요. 앞으로도 제가 큰 울타리가 되어서 여자를 보살피고 이러는 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얼굴이 뭐 많이 험악해 보일지 모르지만 좀 생각보다 다정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은 매력 있는 거야. 그렇게 판을 깔아주면 왜 못해. 우리 작년 토크 콘서트 때 자 어필하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집안이 잘났건 돈이 많건 아니면 외모가 짱이건 직업이 좋건 뭐 하나 강점 있는 분만 저희가 추렸다. 만나서 얘기할 때 그걸 무조건 어필하세요. 야 이렇게 판을 깔아준 데는 없어. 자기 장점을 어필하라고 판을 깔아서 나중에 잘난 척같이 보면 아 미란다님이 계속 판 깔아주셨다고 계속 장점 어필하라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나 핑계대면 될 거 아니야. 근데도 못해. 내가 무슨 장점 있는지 아는 사람인데 무슨 얘기 하나 봤더니 아 그러세요 저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야. 2차도 안 됐는데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못됐다 야속하다 생각하지 마. 그러면 똑같은 성실하고 똑같이 좋고 다정한 사람 있는데 당연히 현실 조건은 우세인 사람을 먼저 고를 수밖에 없어. 왜 예로부터 선봐서 결혼한 사람들은 또 잘 살아. 생각보다 잘 살아. 왜? 싸울 요소가 별로 없어지는 거야. 그런 현실 조건에 대해서 보통 비슷하게 가져가다 보니 덜 싸우는 것 같아. 보통은 막 사랑에 미쳐서 하는 게 결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니 근데 사랑에는 미쳐야지. 자 이렇게 만났지만 2차 3차 가면서 내가 아닌 사람은 결렬을 내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결정사가 다 결혼시키지. 근데 만남을 가질 때 우리가 쓸데없이 그냥 아무나 할 순 없잖아. 그리고 자만출 땐 아무나 해도 돼. 야 자만추는 말 그대로 내가 이 사람이랑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의 습관 이 사람의 어떤 성향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그 말로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성적인 꽂히고 정이 붙고 이러면서 만난 거면 어떤 현실 조건은 안 보게 돼. 자 실제로 내 주변에서 나이가 많아서 결혼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 자만추로 많이 결혼했어. 원래 알던 친구예요. 원래 알던 동생이에요. 뭐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 그렇게 정이 붙고 그렇게 하면서 감정이 싹 틀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건 지금 소개팅이라든지 누군가 처음 만나서 나를 소개한 자리일 때는 내 현실 조건에 강점이 있다면 그걸 부각시켜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쳐다도 안 본다는 거야. 내가 어마어마한 비주얼을 갖지지 않은 이상 누가 봐. 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괜찮은 여자야.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괜찮은 남자야. 나를 왜 봐. 내가 비주얼이 장점이면 보겠지. 근데 비주얼 장점 아니고 숨겨진 엄청난 괜찮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소개라도 하고 싶으면 2차 면접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가장 억울한 게 1차에서 떨어진 거야. 자, 1차에서 떨어졌다는 건 내가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거야.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자, 내가 단체 20대 20 미팅을 했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애한테 아웃됐어. 뭐야? 다른 나머지 19명의 여자들보다 매력이 덜했다는 거야. 실제로 내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내가 표현을 못해서 이 사람을 못 알게 했을 수도 있어. 되게 핵심 있고 중요한 말이거든. 나를 어필할 기회가 있을 때 정확하게 어필하는 게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첫째 비법이야. 실제로 지난번 토콘 때 이상형 란에 쏠림 현상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 다 있는데 그중에 막 차은우 있고 현빈 있고 이래버린 거야. 그러면 모든 여자나 남자는 뭐야? 차은우, 현빈한테 가야겠다. 자, 차은우랑 현빈이랑 나랑 어떤 낌새가 있었어. 예를 들면 뭐 아이컨택도 좀 있었고 뭐가 있었으면 가는 거 이해를 하겠어.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차은우랑 현빈이 나를 뽑을 만한 경쟁이 뭘까? 그 혹자들은 이렇게 말해. 그렇다고 안 될 것 같다고 기죽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 좀 하지 마. 이런 너무 멋진 얘기들 하지 말라고 나한테. 왜?
지금 현실에 입각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가능성을 보고 가야 돼? 가능성 10% 보고 가야 돼? 90% 보고 가야 돼?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30대. 막 결혼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 나는 가능성을 보고 가라고 싶어. 미란다가 이런 걸 구하는 토크 콘서트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와. 실제로 너무 괜찮은 사람도 떨어져서 안타까운 상황이야. 하지만 철저하게 요 기준으로. 그치? 이렇게 뽑혀.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가 강한 사람. 대놓고 미란다가 말을 해. 잘난 척 하세요. 이렇게 말해. 근데도 겸손해. 그럼 난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거야. 올 자격이 없어. 자, 커플팰리스 우리 봤잖아. 이제 투하겠지만 원해서 뭐야? 적나라하게 연봉 까고 집안 재력 까고 하잖아. 이유가 뭘까? 커플팰리스가 현실을 지나치게 해서 그럴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 짧은 시간 안에 50명이라는 남자 소개하고 50명이라는 여자 소개. 그때 뭐야? 임팩트. 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자상해서 아무도 안 들어. 전 50억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듣는 거야. 저는 미스코리아 나갔습니다. 이것부터 듣는 거야. 저는 지금 연 300억 매출을 올리고 있는 CEO입니다. 이게 딱 들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런 게 없어. 그럼 내가 거기서 먹히겠어? 안 먹혀. 그러니까 뭐 하나를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팔아오. 내가 옛날에 영상에서 그랬어. 장점을 극대화해라. 돈을 좀 잘 버는 능력 있는 사람 돈을 더 벌어. 왜냐면 너보다 잘 번 사람 많으니까.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내가 너무 예뻐. 계속 예뻐야 돼. 계속. 또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내가 치열하게 노력은 하지만 내 눈높이에 대해서 고정시킬 생각을 하면 안 돼. 자, 작년에도 내가 이런 눈으로 갖고 이런 사람을 봤는데 내가 왜 못 만났지? 내 거에 뭐가 문제가 있나? 어쨌건 한 살이 더 추가가 됐잖아. 여자 남자나 마이너스야. 그거는 현실 조건으로. 그러면 내가 눈높이가 똑같아야겠어? 작년에도 똑같은 눈높이에 못 만났잖아. 왜 이 사람들은 날 안 좋아할까? 내 눈높이에 정말 문제가 있나? 내가 주제 파악 못하는 여자인가? 그거를 고려해서 내가 적정선을 맞춰야 돼.